인력 2019.0이 점령이 영영 52 OSEN은 이균재 기자 스 페인 축구 전 설사비 에르난데스 알사드 위에어는 허언이안이었다. 카타르는 2일 한국 시간 새벽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 자에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끝난 2019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결승전서 일본을 3-1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로써 카타르는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정상에서며 우승 상금 500만 달러 약 56억 원을 거머쥐었다. 반면 대회 최다 4회 우승국인 일본은 준우승 상금 300만 달러 약 34억 원을 받는 것으로 위안 삼았다. 사비 위에 어는 허언이 아니었다. 사비는 개막전 아시안컵을 전망하며 일본과 카타르가 결승전에 올라 카타르가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다. 카타르 통인사비의 분석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사비는 지난 2015년 여름정 든 FC 바르셀로나를 떠나 카타르 명가 알사드로 이적해 지금껏지 고 있다. 카타르는 이날 일본전서 알사드 소속 선수 7명이 선발 라인 업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팀 서울 NC간 빠를 맞춰온 데다 연령별 대표팀 서도 꾸준히 호흡을 함께한 카타르 느톰 리바퀴 같은 조직력을 뽐냈다. 알 사드서 한솥밥을 먹으며 카타르 선수들의 능력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비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카타르의 우승을 점칠 수 있었던 배경이다. 4. 비의 전망대로 카타르는 아시안컵 우승국의 자격을 증명했다. 대회 내내 압도적인 내용과 결과를 선보였다. 점칠 경기 전승을 거두는 동안 단 1실점 하며 우승하는 역사를 썼다. 사비 위에 어는 허언이 아니었다. 또 ling@osen.co.kr 사진 게티 이미지 S 무단전 재미제 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스포츠 엔터테 인먼트 전 문미디어 OSEN 무단전 재미제